근데? 아. 아. 내 학교에서 잠깐만. 제가 진짜 좀 늦네요. 뭐 학교 준다가? 네. 아, 그래서 뭐 봤어요. 보통 이제 뭐라고? 학교에서 이름 비겼어 하세요. 이름 비겼어. 그게 그거잖아요. 학교에서 그거 하나 봤어요. 아, 그 흑인 여성 나와서 사는 거. 칼을. 그게 그냥. 칼을. 어, 칼을. 유색. 유색 인종. 유색 인종. 저 이름도 컬러로 돼. 맞죠? 그렇지. 아. 영어로? 니그로. 니그로. 니걸. 캐나다에 있는 흑인 없어요. 캐나다에는 흑인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내가 밴쿠버 있을 때는 흑인 거의 못 봤어요. 맞대요. 그냥 짱게들만 중국 사람도 많고 똑바리 일본 사람도 많고 인도 많고 코로나 아무튼 한국 사람도 많아. 한국이 비하바로 봐. 한국을 비하바로 봐. 맞네. 짱게 같이. 쌤 그런데요. 그 저기 저희 동양인 기준으로는 유색 인종이 흑인 백인이요? 우리 기준으로? 네. 유색? 글쎄 우리 기준으로 동남아 유색 인종이 뭐 뜻이? 색이 있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유색이 아니고 우리가 유색 인종 그런 거니까 백인 기준으로 우리가 유색. 백인이 유색. 저희 기준은 아니지. 백인이 하얀색이잖아. 검은색은 색이었고 어? 뭐가 뭐 몰라. 자 아무튼 오케이. 야 봐봐 이거 관계대명사 what 있죠. 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이거 이제 들어본 사람은 알죠. 네. 그치. 관계대명사 what은 자 간단하게 그쵸. 자 관계대명사 what 거기다 간단하게 써. 자 관계대명사는 자 관계대명사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쵸?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선행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하는 거니까 더 띵 더 띵 아니면은 뭐 띵 이제 뭐 복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더 띵 더 띵즈 그 다음에 위치 더 띵 위치. 근데 이제 위치 대신에 위치 위치 대신에 뭐 더 쓸 수 있다? 관계된다 뭐? that 관계된다 that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the thing with the thing.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얘를 이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꾸며 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맛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 선행사 자체가 뭐다? 명사죠. 명사. 자 명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다 형용사 절인데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뭐다?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었죠? 명사절. 그렇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예요. 명사절이에요. 명사. 그러니까 명사 라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명사니까 문장에서 어디 어디 어디에 쓰인다? 명사는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강의를 많이 다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까? 자, 뭐라고? 뭐? 뭐 방금 너 얘기 안 했나? 뭐라고? 뭐야? 뒤질래? 주워 먹고 버린다. 자, 자, 이거 그죠? 방금 이제 그래요. 참여한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해봐, 읽어봐. What he did was wrong.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What he did was wrong. 자, 요거 일단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죠? 한 것은. 야, 여기 봐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왔고, 잘 봐. 자, what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윤호야, 이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먼저 봐야 돼. 네. 자, 윤호야,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네. 왜 불완전해? 약간 뒤진다. 야, 윤호야, 봐봐. 네. 뭐야? 얘가 동사인데. 네. 윤호야. 네. 자, 그는 했다지. 네. 자. 얘가 그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한지 생각해보나? 아, 필요해요. 얘가 목적어 필요하죠? 네. 왜 필요해요? 그는 그는 했는데, 야, 그렇죠. 하다라는 건 뭐야? 뒤에 대상이 필요한 거지. 네. 뭐를 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새끼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뭐다? 그 타동사. 네. 타동사를 VT라고 해요. 자, 아무튼 타동사인데 목적 안 나왔지? 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불완전하죠. 네. 불완전하면 일단 지금 내가 알려준 순서대로 해야 돼. 대우는 알겠어? 일단 불완전한 거야? 윤호야? 불완전하면 뭐야? 무조건 관계대명사야. 네.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자, 그런데 윤호야,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나와야잖아. 네. 근데 선행사가 안 나와. 네. 그러면 선행사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what을 써야 된다는 거야.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아, 지가 선행사가 있는 거지. 아, 이해했어요? 네. 이게? 그래서 what을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네. 앞에 선행사가 나왔다. 네. 만약에 선행사가 있으면 what 말고 뭐 써야 돼? 네. 위치나 that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야. 네. 선행사가 있으면 위치나 that, 왔으면 안 돼요. 그때는 알았죠? 네. 자,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 what이네요.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명사절이 여기서는 이 자체로 주어로 쓰인 거야. 얘가 주어고 was가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가 했던 것 이렇게.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했던 것 이렇게. 됐죠? 다른 사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자, this is what I want. 자, 뭡니까? 이것은 자, 아무튼 얘네가 주어에서 쓰였다는 거, 보호 자리인 거, 목적어 자리인데, 자,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리가 주어 자리고 이 자리가 지금 보호 자리고 이 자리가 지금 목적어 자리, 이 얘네들이 지금 이 자리가 이렇다는 거 맞죠? 왜? 얘네 이제는 뭐니까 여기서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빌리면 뭐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쓰인다 이거야 지금. 자, 그럼 뭐요? 이것은 뭐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윤호야 잘 봐. 네. 여기 뒤가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다. 왜? 목적어가. 목적어가 없다. 왜? want는 그 목적어를 필요해. 맞아요. 원하다. 네. 목적 필요하지. 뭐를 원하는 맞지?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타동사인데 목적 안 나왔으면 불완전한 거지, 그렇지? 네. 자, 불완전한 거라고 했어. 불완전한.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라고 네. 했지. 네. 자,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선행사가 없잖아.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뭘 쓴다? 그래서 what을 쓴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I believe what he said.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는다. 그가 말했던 것을.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 자, 이거 이거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하지. 왜? 여기 목적 없다. 왜? 여기가 보니까 타동사니까. 그래서 목적 없으니까 불안전한. 자, 유나 불안전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선에서 나왔었었어? 선에서 안 나왔죠.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요. 뭐 얘는 뭐 그냥 이렇게 나왔고. 자, 관계대명사 와시냐 음은, 그러니까 뭐 음은 되면서 말이 어려운 게 그냥 음은사예요. 그냥 음은사라고 보면 돼요. 자, 관계냐 음은사냐. 어, 내가 이거 설명 혹시 한 적 있나? 관계대명사 맞아보고 음사 맞아보고 설명나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자, 봐봐. 자, 거기다 살짝 적어봐.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봐봐. 자, 관계대명사 와시냐? 아니면 의문사 와시냐? 이런 거죠. 자, 어떻게 구분할까요? 해석이 좀 다르죠, 해석이. 자, 관계대명사는 뭐랬죠? 엄마는 거시라고 했지. 자, 의문사 와서 뭐예요? 무엇. 그렇지. 해석으로 좀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근데 해석해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관계대명사 와은 서로 가리키는 게 뭔지 알 때. 그래서 서로 가리키는 것을 알 때 관계대명사. 근데 의문사는 뭐야? 의문이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로 가리키는 것을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이거 약간 살짝 애매한데.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뭡니까? 나는 주었다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죠? 그리고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알지.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야? 그는 궁금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뭔지 모르는 거. 그래서 몰라서 궁금해했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의문사라고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건데. 학교 선생님이 뭐 이거 뭐 의문사냐 뭐냐 이거 해서 혹시 얘기하면 뭐 이제 중요한 건데 얘기하지 않으면 꼭 이거는 그런 건데. 자, 근데 뭐야? 왔은 상황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랑 의문사 둘 다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제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뭐야? 우리 누구 넘어갔지? 그 관계대명사. 아, 내가 잠깐만. 뭐야? 내가 뒤에 걸 먼저 설명했냐? 부사동이 먼저예요. 아, 근데 내가 관계대명사를 먼저 했냐? 부사본문에다가 이거 쓰고 있었는데. 맞아, 뒤에 필요한 거. 저는 뒤에 따졌어요. 아, 귀엽게. 가요. 자, 이거 분사구문인데. 나는